안녕하세요. 엘르 싱가폴 팬 여러분. 바울이 바쁘죠, 요즘 뭐. 그루밍도 해야 되고, 밥도 먹어야 되고, 똥도 가려야 되고. 바쁘게 집에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대단하다. 대단한 건 없고요. 할 수 있는 요리는 김치찌개 할 수 있고요. 된장찌개 할 수 있고요. 고기 구울 수 있고요. 라면 참 잘 끓이고요. 무한반복. 저희 드라마 OST여서가 아니라 이 사랑인가봐 노래가 되게 좋아서 데일리로 계속 제 플레이리스트에 있는 노래 중 하나입니다. 이거 세정이만 알아요. 근데 이거 촬영하면서 이제 좀 피곤하고 해가지고 제가 세정아 내가 재밌는 거 보여줄까? 해서 보여준 게 무릎박수거든요. 근데 뭔지 모르시죠? 저는 무릎박수를 진짜 빨리 칠 수 있어요. 진짜 쓸데없는 특기거든요.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걸 빨리 하는 거예요. 아 진짜 별거 아니죠? 오. 근데 보여드릴까요? 보여주세요. 정말 쓸데없지만 전 특기라고 생각합니다. 분위기 씌울 때는 최고인 것 같아요. 세정이가 그때 되게 급진해졌어요. 이것 때문에 약간 아이스브레이킹이 돼가지고 이걸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는요, 태모와 하리가 데이트를 나왔는데 비가 내리는 바람에 하리가 태모 모르게 계속 데이트 코스를 변경해 가면서 제가 비의 트라우마를 떠올리지 못하게 노력을 계속 했어요.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태무도 그 배려를 눈치채고 그 하리의 배려를 또 배려를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이 배려심이 너무 이뻤고요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밥집 가서 이제 하리가 마지막으로 비를 가려주려는 제스처를 취하는데, 그리고 또 태무는 그런 하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고, 그 둘의 어떤 그 상황이나 그림이나 이 마음들이 너무 이쁘더라고요. 장면이 되게 매일 남아요. 이거는 진짜 가식 다 빼고 정말 그런 거 없이 좀 팬 여러분들이 주신 사랑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. 정말 매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축복받았구나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요. 그리고 정말 그 팬분들이 편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읽어요. 왜냐하면 그 쓴 사람의 그때 마음을 더 온전히 느끼고 싶어서. 네, 그래서 가장 요즘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하면 팬분들의 사랑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.